주님께서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상식의 세계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사람의 무엇이건데 그 구절이 전 승리하실 왕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것. 저는 시편 27편 성전을 사모하며라는 말씀에서 특히 시편 17편. 예, 저는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저를 공의의 하나님이 저를 감시하고 조금 계속 네가 잘하는지 지켜볼 거야 라는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예민한 기관인 눈동자를 감싸지듯이 그렇게 내가 너를 세심하게 보호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지민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하고 불렀을 때 엄마가 당연히 거기에 있을 거라는 그 믿음, 엄마가 나를 아침에 안아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당연한 믿음, 그게 엄마가 되고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깔려 있어야 아이들이 그 당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지가 나 왜 울지? 네,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힘?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상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내가 매일 아침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진짜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들이 써지고 또 새로운 소원들이 생기고 그런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특히 예배 중에 27편에서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같고 또 그 전쟁터에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 앞으로 만날 새로운 환경 또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계속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편 17편 저를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기쁘거나 슬프거나 항상 저와 같이 하여주시고 제가 특히 어려울 때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감동하게 하였고 죄인의 모습으로 온 우리에게 판사의 입을 통해서 이제 너는 무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비로소 고개를 들고 자유로워지는 죄에서 해방되어진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8편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말이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작품전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저를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으로 또한 만드셨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말씀이 저의 불안함을 좀 사그라들게 하였고 또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또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